저희가 이제 서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굿다리 건너서 여기에 와 있어요. 이렇게 넓은 큰 습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민들이 습지 보호 지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 푯말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는 좋은 곳입니다. 습지로서. 여기는 특별하게 하캉 습지라고 이름 붙여져 있어요. 하천 습지 중에. 이런 곳이 되게 중요한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왜 여기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강이 만나요. 여기는. 원래 본류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 이제 금강. 이 본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써있는 대로 미호천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개의 강이 만난다고 그래서 합강이라고 해요. 합강. 합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개의 강이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넓어져요. 합풍. 이 줄잖아요. 오히려. 넓게 뭐가 쌓입니다. 아까 뭐가 막 쌓였다고 그랬잖아. 그 쌓이는 공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거기 물이 고이는 곳도 있고, 육지도 다시 생기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습지들, 이런 게 막 생겨납니다. 이 구성이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죠. 세종보가 이렇게 세워지면 딱 이 모래톱이 딱 잠깁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사실 여기 모래톱에는 아까 저런 이제 외갈이나 이런 새들도 있지만, 아까 수달 걸어 다니는 친구 봤죠? 수달 똥도 아까 잠깐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오신 분들은 봤어요. 앞에 몇 분은 봤는데, 수달 똥, 뭐 수달 발자국. 네, 새 발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새들 있고,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 속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물에 들어가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반드시 이렇게 쉴 만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여기가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곳이 이 모래사장이다. 쉴 만한 물가. 여기가 그런 공간이면 생물들한테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번식하는 애들 있어요. 이 모래사장이 그냥 이렇게 막 풀 해셔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번식하는 물대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꼬마 물대새. 꼬마 물대새, 흰목 물대새, 이런 애들이 이런 모래톱이 있어야 번식을 해요. 물가에 있는 모래톱. 근데 여기 딱 잠기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네들이 죽는 거야. 아까 미호종개랑 흰수마자. 꼭 이런 모래톱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근데 아까 여기가 다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0cm인데. 깊이가 1m가 되고 1.5m가 되면 걔네도 어디로 가요? 걔네 어디로 가요? 잠기는 거야. 생물군들이 절반 정도 준대요. 아, 너무 아름답고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중요성, 합강, 그리고 합강 이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 몸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느님께서 참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네. 내 몸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이런 자연도 잘 돌보는 그런 그 돌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또 생태적인 해계이고, 또 자연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후대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제 나무도 자라고 왜곡된 현상들이 있지만, 그런 사실은 아름다운 어떤 강 환경이나 하천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4대 강,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뉴욕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곳만 그런 강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보 중에 이 세종보 하나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만큼은 예전에 그 모래강 자갈 그 모습이 지금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뻘로 잠겨있고 물이 썩어가고 녹조가 창궐했던 이 강이 수문을 개방하고 다시 흐르게 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살아난 강으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여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만약에 수문을 닫으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수장되고 수몰됩니다. 우리는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에 잠기는 저곳에 천막을 치고 문을 닫아도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 생명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비고비고비고비 흘러야 강이 되지, 흘러라 흘러라 강물아. 찾으신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천미바드소서 7년 여정을 시작했거든요. 네, 3년 차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배우고 듣고 또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지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고요. 그런데 오늘 그럼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수도회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찾자. 그래서 작년에는 수라를 갔다 왔고요. 네, 올해는 이제 금강보가 가장, 세종보가 가장 이제 뜨거운 그 이슈라서 왔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을 먼저 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이제 뭐 지역을 벗어나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연대하는 게 저의 이제 가장 큰 현안이에요. 그 환경부와 세종시는 지금 세종부를 지금 닫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성을 지금 180일 정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세종부를 닫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종부를 닫게 되면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나 섬진강이나 그 다음에 영산강이나 한강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가 닿게 되면 이제 전체 우리나라 강이 죽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세종부! 노! 동주부! 노! 세종부! 노! 부! 노! 부! 노! 부! 노! 부! 노! 부! 노! 부! 노!